안녕하세요. 저희 페이지. 안녕하세요. 페이지입니다. 안녕하세요. 페이지입니다. 안녕 카네이션은 어버이날 선물로 드리던 카네이션에 부모님을 빗대 접혈을 했고요. 그래서 받은 사람만큼 더 돌려주고 싶다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저는 가벼운 인사라는 제목의 노래를 썼고요. 이 노래는 누군가에게는 사랑의 노래, 누군가에게는 위로의 노래지만 저에게는 가족을 위한 노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 말고도 음악을 정말 하고 싶고 또 하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걸 알게 됐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청춘 마이크를 통해서 다른 뮤지션분들과 함께 하면서 정말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섬세한 가지에 걸려있는 모습이 언제까지고 변하지 않는 진실이 잠을 치우고 쏟아냈던 시간들이 너무나 소중한 사랑이 되었죠. 붉은 꽃잎은 여전히 아름답고 시든 줄기던 애에게 너무 소중해요. 물을 주는 걸 잊어버리기도 했지만 여전히 소중한 사랑이 니까요. 안녕 카네이션, 약속할게요. 내게 담아둔 사랑을 줄게요. 가녀린 잎에 방울져 달린 눈물이 멋진 밤에서 쏟아져 내린 별들이 꿈을 지우고 적어뒀던 내일들이 너무나 소중한 사랑이 되었죠. 붉은 꽃잎은 여전히 아름답고 시든 줄기도 내게 너무 잊어버리기도 했지만 여전히 소중한 사랑이 니까요. 거기 사이 나를 바라보는 예쁜 모습 여기 나와 함께 마주 앉아보는 예쁜 오늘 거기 꽃들 사이 나를 바라보는 예쁜 모습 여기 나와 함께 마주 앉아보는 예쁜 그대
지난 추억이 생각나 꽃내음 품에 안고 사랑했는데 나의 그 걱정들이 집착이었구나 너의 그 마음이 내가 아니었네 그래도 다시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 그 편지들은 진심이라 생각해 널 사랑하니까 너의 말투가 기억이 나질 않아서 초라한 가슴 안에 그려나간다 내일을 말하던 우리의 모습에 가벼운 인사조차 하지 못하네 서로가 내뱉던 그 모진 말들이 다른 추억으로 돌아올 줄 몰랐어 널 사랑하 저도 좋아했고요. 아들이 계속 노래 한다면 계속 밀어주고 싶어요. 본인이 행복하면 되니까. 저래 마냥 부모들이 영향을 받아서 저기 할 게 아니고 본인이 좋고 본인이 해서 행복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관우가 얼굴도 행복해 보이고 이래서 고모 입장에서 참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페이지 화이팅! 페이지 화이팅 해야 돼? 자, 화이팅! 하나, 둘, 셋! 화이팅!